옛날부터 갈대를 엮어 지붕 이형이나 담벼락 울타리를 만들던 동네 어르신들. 몇 년 전부터는 흙두루미를 보호하기 위해 갈대를 이용한 차량 불빛 차단용 울타리를 설치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이제 흙두루미를 비롯한 철새들은 순천만 주민들의 이웃 사촌이 되었다. 이런 울타리를 사이에 두고 동네 주민들과 흙두루미의 평화로운 공존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순천만이다. 흙두루미를 보호하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금 뭐 이쪽은 수확했고 이쪽은 아직 수확을 안 했네요. 네, 저 이쪽은 이제 일부 지금 수확을 해가지고 지금 넘 바닥에 깔아가지고 저녁으로 우리 철새들이 저 들어오면 먹고 여기서 자고 이제 오전 되면 바닷가에 나가서 충분히 쉬고 또 저녁에 들어와서 먹고 그런 작업이 반복돼요 이제. 흙두루미가 곡식을 먹기 위해 자주 들른다는 농경지. 그런데 다른 지역의 논과는 달리 유독 넓고 광활해 보인다. 바로 전신주와 그 사이를 연결하는 전기줄이 없기 때문이었다. 덕분에 흙두루미들은 어떤 방해물도 없이 논을 드나들 수 있다. 2007년도에 전봇대가 있었어요. 전봇대가 지금 보면 아시지만 여기가 전봇대가 줄줄이 바퀴지가 있어갖고 각 논마다 모터를 달아가지고 물로 퍼거든요. 그러니까 전봇대 있었던 자리인 거죠? 예. 전봇대가 여기 요리 예. 그래서 시에서 이제 전봇대 그 보상해주고 뽑고 그 원인은 뭐다 하면 흙두루미라든가 철새들이 날아다니다가 감전사가 일어났어요 한 번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는 그 안 되겠다. 그래서 시에서 이제 돈을 들여가지고 저 전봇대를 철거하고 논 구간 구간마다 경운기를 설치해 놨어요. 전봇대 없는 경운기. 하나, 둘, 셋. 전신주 대부분은 논에 물을 대는 양수 작업용 전기를 공급하는 데 사용됐다. 농민들은 전봇대를 뽑은 뒤 경운기 등 자체 발전기를 이용해 논에 물을 공급하고 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흙두루미와 공존하기 위한 농민들의 배려였다. 영어 맞는가? 때마침 곡식을 가득 실은 트럭 한 대가 도착했다. 농민들이 친환경 공법으로 직접 생산한 벽시들이다. 흙두루미는 갯벌과 농경지를 오가면서 이렇게 뿌려진 벽시들을 주워 먹는다. 하루에 뿌려지는 벽시 양만 해도 상당해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얼마나 주세요? 하루 한 저 1톤 정도 뿌려요. 1톤 정도? 예. 네. 순천만 주민들 대부분 하루하루 생업에 종사하며 바쁘게 지낸다. 하지만 겨울철이면 따로 시간을 내서 흙두루미를 보호하는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